일단 그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의 상태로 한국 통합당에 입당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그 당에 있다가 통합당으로 와가지고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또는 전략 우선 추천으로 받은 네 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삼아, 김수민, 김중노, 이동섭 의원. 이분들은 이미 단수 또는 전략 공천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인 의원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했냐면 오늘부터 결선 경선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빨리 내렸고 그래서 신용인 후보한테도 신청인한테도 탈당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탈당하는 순간 그 본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그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의 상태로 한국 통합당에 재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해가지고 종전의 그 결정을 유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그 네 분 의원들한테 보내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